네, 원희룡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 구역 안에 있고,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 구역이라서 더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 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1타 강사 장관님? 한강수계법 5조 여기 보면요. 개발 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 지역 지구 등을 수변 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수변 구역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용지에 일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된다 안 말씀을 된다. 네? 하셨어야죠. 아까 수변 구역이고 보전 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제어를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뜻인지 답변하신 거는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요?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아파트 땅이요?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토지적 채권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1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계 구역이 뭐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반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이반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넘어가 주세요. 관리 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 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이지구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어딘지 보실래요? 의원님, 넘겨주세요. 이런 곳들이에요. 혹시 들어보세요. 현장 예, 가보셨나요? 들어보세요.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넘어가서 자, 자, 그러면 지금은 수변 들어보세요. 남한 제 질의 강변 땅을 얘기하고 시간입니다. 계시고, 지금 산에 있는 위원장님 땅을 멈춰 얘기하고 주세요. 있잖아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잘 아니, 안 답하는 장관의 순간 답변을 시간을 제지해 멈춥니까? 주십시오.
잠깐만요. 장관의 네. 답변을 제지해 주십시오. 저의 네. 질의 시간입니다. 예. 네. 그럼 질의하시고 장관님 잠시만 아, 답변을. 저는 답변 미리 예. 했습니다. 예.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규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이사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 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양평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 다음, 강상면 병산리 한번 보실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 시작합니다. 양평 구간 개통되고 IC 개통되고 거사입니다. 급기야는 사회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서울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자기 땅에서 5분 내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분들이 공흥지구처럼 입지구대 뚫고 양평군 인허가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공흥지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뭐 어마어마한 개발이익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의하고 의심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들으실 마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미 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을